마른 고사리에 물을 붓고 나서 불린 다음에 삶아주겠습니다. 고사리는 한 10분만 불려도 어느 정도 잘 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여기 한 30분 불렸고요. 이거는 이제 물을 이렇게 넉넉하게 차있죠. 이걸 삶아서 물에 담가서 좀 우려내시면 되는데요. 삶는 시간은 고사리마다 좀 틀립니다. 삶아서 말리시는 분이 어떤 상태로 삶아서 말렸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부드러운 살이냐에 따라서 이게 삶는 시간이 틀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삶아가면서요. 늘 쓰던 고사리를 쓰면 그 삶는 시간을 잘 알지만 이렇게 잘 모르실 때는요. 삶으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. 바로 볶아서 드실 거면 좀 푹 익으셔도 되지만 저처럼 고등어 조림 할 건 할 때는 2차로 한 번 더 조리거든요. 그러면 한 반쯤 삶으시면 되고요. 볶아서 드실 분은 한 90% 완벽하게 100%까지는 안 삶으셔도 됩니다. 80, 90%만 삶아서 뜨거운 물에 그대로 담가 놨다가 불리면서 물을 우려내시면 그동안에도 좀 퍼지거든요. 이게 고사리마다 좀 특색이 있거든요. 제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만져보니까요. 한 5분만 끓였는데도 벌써 말랑말랑해요. 이 정도면 그냥 불을 끄고 놔두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만져보시고 좀 딱딱하다 싶으신 분은 조금 더 끓여주셔야 됩니다. 요 부분 있죠. 요 부분은 아주 억세서 너무 질긴 거는요. 아무리 삶아도 안 되거든요. 그런 거는 요만큼 잘라버려야 됩니다. 나무처럼 된 거는 아무리 삶아도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따듬어 내셔야 됩니다. 이제 저는 불을 끄고요. 조금 더 퍼져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너무 부드러운 거는요. 금방 퍼지는 것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. 바로 씻어서 찬물에 담그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자꾸 퍼져서 닭고기 살처럼 쭉쭉 결이 찢어지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삶으실 때는 이렇게 조금 약간 덜 삶은 듯 하지만 물에 담가 놓으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뚜껑 덮어 놓으면요. 더 불려집니다.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놔두시면 돼요. 이제 식을 때까지 제가 뚜껑을 덮어 놨고요.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저절로 이제 불러지고 더 부드러워지거든요. 딱딱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워요. 나무처럼 딱딱한 부분은 일일이 이렇게 끊어 버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헹궈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에 조금 이렇게 담가 놨다가 이제 쓰겠습니다. 이렇게 몇 번만 씻으면요. 깨끗한 물 나오거든요. 씻어 놓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 고사리와 고등어로 이제 조림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고사리가 생선이랑 참 잘 어울립니다. 이 고사리의 향이 생선의 비린맛을 좀 많이 없애주더라고요. 고사리를 한 대접을 이렇게 깔고요. 이 고사리는 꽁치 조림도 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통조림, 고등어 통조림이나 꽁치 통조림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넣을게요. 대파 한 뿌리 정도를요. 한번 대추. 어차피 국 졸일 거기 때문에 좀 굵어도 괜찮거든요. 좀 썰어 넣고요. 양파가 한 개거든요. 중간중간 썩었길래 좀 뜯어냈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. 양파도 이렇게 대충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. 어차피 푹 졸일 겁니다. 양파는 중간 거 한 개 넣고요. 풋고추 있으면 몇 개 넣고요. 매운 고추 있으시면 넣으시고요. 없으시면 이거는 그냥 왜 텃밭에서 자라서 그냥 막 닦는 거 한 줌 그냥 넣을게요. 대충 썰어 넣어도 됩니다. 어차피 푹 졸이면 그 모양이 없어지거든요.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고등어 조림에는 물을 한 컵 준비해 주시고요. 고춧가루를 한 두 스푼 쓰고요. 된장을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. 생선 졸일 때 된장, 고기 요리할 때 된장 좋거든요. 자, 다진 마늘 반 스푼 넣고요. 고추장을 두 스푼 씁니다. 이게 후춧가루 좀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빛가루 있죠? 산초가루를 이렇게 갈아놓고 약간 생선조림이나 할 때요. 후추 대신으로 잘 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초가루를 한번 써봤습니다. 이거 추어탕에 들어가는 가루입니다. 각 지방에 어떤 특유의 향신료가 있으면 좀 쓰셔도 돼요. 일단 올리고당을 한 세 스푼 쓸게요. 물엿이든 설탕이든 다 어느 거든 쓰셔도 돼요. 종이컵에 물을 한 컵, 그러니까 물은 더 넣으셔도 돼요. 물이 많이 남으면 센 불에 졸여주시면 되거든요.
총 조리 시간은 한 20분. 그러면은 불을 약하게 낮춰놓고 우선 고등어, 고사리 충분히 익혀준 다음에요. 국물이 그래도 남으면 이제 불을 좀 세게 해서 원하시는 만큼 줄여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또 국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물을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보충해주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. 왜냐면 국물은 원하는 만큼 적당한 만큼만 졸여서 간만 잘 맞게 해놓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조금 끓여주고요. 네, 탈까봐 염려되시면 휘저으면은 고기가 부스러지니까 수저만 이렇게 한 번씩 넣고요.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면 돼요. 살짝살짝씩. 그리고 한 두세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오늘 레시피 양념 중에요.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바로 진간장입니다. 실수로. 진간장을 한 3스푼에서 한 4스푼 정도를요. 더보기에다 레시피를 적어 놓을게요. 국물은 너무 바삭 졸이지 마시고 그래도 약간은 좀 남겨 드셔야 되거든요. 이렇게 조금 촉촉하게 드시려면. 저는 한 20분 졸였고요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고사리를 따로 옆에다가 좀 담고요. 고등어를 올려주겠습니다. 고등어 조림 다 됐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